공다위 선수가 지금은 들어왔습니다. 오른쪽 지금도 오른발로 그대로 들어갔어요. 김도현 원샷 원킬. 김도현 저 후반 63분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원샷 원킬로 깼습니다. 김도윤의 선제골. 파주 시민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. 네,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. 경주 한수원이 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계속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미스로 이 김도윤 선수에게 선제골을 헌납했습니다. 아, 지금은 완전히 놓쳤고요. 센스 있게 아, 지금 박민선 선수의 골킥 그리고 한 번의 헤더. 이 한 번의 헤더가 곧바로 이 김도윤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. 아, 지금은 굉장히 센스 있는 슈팅으로 이 김태용 골키퍼의 골문을 열었습니다. 스코어는 1대0. 파주 시민이 한 점 더 앞서 나갑니다. 네, 이렇게 되면은 경기장의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캡틴 양준모 한번 접었고요. 왼쪽을 봅니다. 공다휘의 오른발로 반대편 헤더 들어갔어요. 동점골. 7분 만에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. 네, 지금은 왼쪽에서 크로스 너무나 좋았고요. 이 동점골 기회 결국에는 잡아냈습니다. 네, 지금은 정태군 선수였나요? 정태군 선수가 이 방금 전 상황이었죠. 헤더에 임팩트가 실리진 않았는데 방금은 완전한 임팩트를 실어서 이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. 아, 지금은 박민선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. 스코어는 1대1. 네, 지금 후반 70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양팀 공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. 최우재 그대로 수비의 클리어링. 아직 공 살아있고요. 이제 1분 20초가량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를 뚫어냈습니다. 여기서 양준모 슛! 골! 경주 한수원 캡틴 양준모 결국 극장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스코어 2대1.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. 경주 한수원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양준모 선수 천금 같은 이 역전골을 뽑아냈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, 중요한 경기인 만큼 와 정말 그림 같은 이 극장골이 나왔습니다. 네, 여기서 선수가 약간 미끄러졌고요. 로빙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양준모. 네, 지금 박민선 선수가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이 골이 나왔습니다. 캡틴 양준모 스코어는 2대1.